그래서 오늘 강의를 진행할 내용은요, 사진을 뽑자라는 겁니다. 그냥 집에서 사진 한번 뽑아보겠다라는 게 목표인데요.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프린터 사서 매뉴얼 보고 버튼 누르면 사진은 나와요, 일단. 나오긴 나오죠. 제가 디지털 프린팅을 한다고 그랬을 때 제 선배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늘 하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그게 할 게 뭐 있다고. 버튼 누르면 나오는 것을. 맞아요. 버튼 누르면 나와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좀 더 잘 나오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체계적으로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게 저의 목표점이었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해볼까 합니다. 자, 톤의 압축을 한번 알아볼게요. 톤의 압축.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이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들진 않죠. 죄송해요.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자, 그럼 프린팅적으로 봤을 때, 사진적으로 봤을 때 얘가 리터칭을 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뭘 조정하면 좋을까요? 막연하죠? 막연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딱 봐가지고 그걸 판단할 수 있으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진이라는 것은요, 항상 비교 대상이 있어야 돼요. 사람 눈은 항상 적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교 대상을 한번 보자고요. 이게 나아요? 이게 나아요? 이게 나아요? 이게 나아요? 뭐가 달라졌나요? 예? 콘트라스트가 달라졌죠. 왜 달라졌을까요? 자, 톤의 압축이라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뭐냐면 검정색을 검정색으로 뽑는 게 톤의 압축이에요. 흰색을 흰색이 되게 만들어주는 게 톤의 압축이에요. 자, 처음에 사진을 찍었어요. 대부분 디지털 카메라로 찍으면 굳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스캔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거나 스캔을 제대로 안 하면 이런 문제는 반드시 발생을 해요. 히스토그램이죠. 히스토그램의 양쪽 끝단에 빈 공간이 생겨 있어요. 뭘까요? 정보가 없다는 거예요. 히스토그램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모든 픽셀 정보를 그래프화 시켜놓은 도구예요. 디지털 도구 중에서 제가 보기엔 가장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예요. 히스토그램만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모든 작업들을 아주 원활하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저의 눈을 잘 믿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리터칭 작업을 진행할 때는 히스토그램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 내려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블랙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바지가 블랙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히스토그램 상으로 봤을 때는 블랙이 아니에요. 회색이죠. 이게 완전한 블랙이니까. 그래서 톤의 압축이라는 것은 결국엔 흰색과 검정색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두 가지를 정의 내려주는 거. 디지털적인 사진에서 결정해주는 거. 그게 바로 톤의 압축이에요. 자, 어떻게 됐어요? 블랙 있죠? 흰색 있어요. 그게 목표예요. 다른 거 없어요. 흰색과 블랙을 만드는 거. 그게 톤의 압축이에요. 흰색과 블랙을 결정해 주는 거. 이 사진에서 어디를 흰색으로 만들고 어디를 블랙으로 만들지 그건 차후 문제고요. 이 사진 정보 중에서 흰색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거. 그게 바로 톤의 압축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레벨이라는 툴이 있어요. 포토샵에. 포토샵이 처음에 만든 툴 중에 하나예요. 삼각형 있거든요. 걔를 옮겨주면 돼요. 뭘 보고? 사진을 볼 필요도 없어. 히스토그램만 보고 옆에 없으면 끝까지 긁어주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쫙 펴줘요. 블랙도 만들어주고 흰색도 만들어주고. 아, 이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토 누르세요. 포토샵이 알아서 해줍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포토샵이 이렇게 썩 똑똑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오토를 누르면 문제가 생겼는데 요즘은 아주 똑똑해졌어요. 고민하지 말고 누르세요. 잘 모르겠으면. 물론 때에 따라서 이미지에 따라서는 약간 수정해 줘야 되긴 하지만 이 정도만 가지고도 대부분 프린팅을 위한 리터칭은 끝나요. 여러분이 사진을 완벽하게 잘 찍으셨다면 톤 압축 한 번만 딱 레이어 쌓아주면 끝이에요. 리터칭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자, 프린팅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미리 좀 뽑아왔어요. 아까 본 그 사진이에요. 하나는 톤 압축이 안 된 거고요. 하나는 톤 압축이 된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건드렸어요. 톤 압축만 한 거예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뭐 밑에 보면은 라벨도 뽑아놨어요. 라벨 뭐 요번에 새로 프로그램 나온 것 같은데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여기부터 돌릴게요.
두 개를 나란히 보셔야 판단이 좀 쓰실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트레이닝이 되기 전까지 딱 사진을 보고 아 이거 괜찮다, 프린트 잘 됐다 라고 판단하기 쉽지 않아요. 비교 대상이 있어야 좀 편해져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돈압축은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죠. 톤압축이 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 톤 조정을 합니다. 사진 한 장 찍었어요. 이곳은 조지 이스트만의 저택이에요. 코닥을 만든 사람이죠. 그 사람의 저택이에요. 저기가 거실이고요. 2층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장면이에요. 저 코끼리는 이스트만이 잡은 거예요. 서재에 가면 코끼리 발통으로 되어 있는 재터리가 있어요. 아, 좀 잔인해요. 쟤네들 왜 저런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어쨌거나. 자, 이 사진에서 어떤 조작을 좀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됐어요. 어떤 게 나아요? 얘가 나아요? 얘가 나아요? 두 번째 게 조금 더 튀죠? 콘트라스트도 좀 세고. 근데 재밌는 건 얘도 히스토그램상으로는 톤 압축한 것처럼 더 이상 손댈 게 없이 완벽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보다는 얘가 좀 더 간결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 같죠?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이 사진은요. 첫 번째로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해요. 사진을 보통 이제 프린팅을 하기 위해서 분석 작업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를 뽑아봐요. 뽑아보서 전체적으로 보고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지. 이 부분은 좀 밝게, 이 부분은 어둡게, 이 부분은 좀 뭐 빨갛게, 노랗게 이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이것은 옛날에 안셀 아담스도 많이 쓰던 방법이에요. 어쨌거나 얘를 딱 분석해보니까 첫 번째, 천장이 너무 밝아서 날아갔어. 잉크가 아예 프린트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잉크젯에서 잉크가 프린트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보이냐면 옆에 이렇게 광택을 약간 비춰보면요. 잉크가 없는 부분에 광택이 달라 보여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전문용어로 빵꾸 났다고 그러거든요. 그냥 종이의 질감이 그대로 보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좋지 않아요. 뭔가 넣어줘야 돼. 눌러줘야 돼. 그 다음에 이 저택은 벽면이 아주 고급스러운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밝은 베이지색 계통에. 그런데 흑백으로 전환하고 났더니 좀 너무 칙칙한 것 같아. 그래서 저 부분을 밝게 키워준 거예요. 거실이어서 의자랑 응접 세트가 있는데 나름 열대 분위기가 나게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라탄 체어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손으로 딴 거 있죠. 등나무 같은 걸로. 근데 좀 너무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고 티도 안 나요. 그래서 좀 밝게 키웠어요. 그리고 나무가 상당히 많아요. 식물들이 많은데 얘네들이 콘트라스트가 좀 낮아서 걔네들의 콘트라스트를 좀 밝게 키워준 거예요.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완성을 한 부분이 바로 톤의 조정이에요. 그래서 구조는 대단히 복잡해 보여요. 보면은 천장의 밝기 조정했죠. 그 다음에 식물의 콘트라스트도 조정했죠. 그 다음에 벽의 밝기도 조절했죠. 그 다음에 라탄 가구에 대한 밝기도 조절했어요. 저런 모든 과정들을 묶어서 톤의 조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조정하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조정하기도 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원하는 대로 필요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단 원칙이 하나 있는데요. 그 원칙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 픽셀은 한 번만 조절한다라는 게 원칙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자, 보면은 여기 천장은 천장 밝기에서만 조정이 됐어요. 어떻게? 마스킹을 씌워가지고 그 부분만 접었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조정이 하나도 안 된 거잖아. 그리고 여기도 한번 조정했고 여기도 한번 조정했고 여기도 한 번씩만 조정한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하면은 디지털은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만약에 똑같은 픽셀을 여러 툴이 조정을 하면요. 뭐 때문에 깨졌는지 발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색이 뒤집어지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걸 막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기본 원칙, 원 픽셀엔 한 번의 효과만 준다. 그게 바로 기본 원칙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해서 톤 조정을 하면 사진에 대한 톤 조정까지는 끝나요. 자, 톤 조정한 것도 한번 사진으로 비교해 보세요. 하나는 조정한 거고요. 하나는 안 한 거예요. 딱 보시면 차이가 느껴지실 거예요.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컬러로 갑시다. 컬러 조정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까 시간에도 조금 나온 거랑 비슷해요. 컬러의 중성화. 소위 말해서 화이트 밸런스라고 얘기하는 거이기도 해요. 촬영 단계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화이트 밸런스가 맞고요.
우리는 이제 리프로덕션이니까 재생산하는 거니까 있는 정보를 가지고 최대한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 칼라를 중성화시킨다고 해서 칼라의 중성화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칼라의 조정, 내 의도에 맞는 칼라의 조정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요, 칼라의 중성화예요. 얘는 필름이에요. 슬라이드 필름으로 찍었고요. 찍은 지 한 10년이 지났더니 색깔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필름은 보존성이 상당히 안 좋아요. 슬라이드 필름 한 10년 정도 지나면 색깔이 이렇게 변해요. 색깔이 변하는 건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자외선을 쏘이면 색깔이 푸르딩딩해져요. 빨간색이 먼저 사라져. 그리고 열이랑 습도가 높은 데에 방치되면요, 붉은색으로 바뀌어요, 사진이. 파란색이 먼저 손상이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거실에 걸어놓은 칼라 사진은 푸르딩딩해지고요. 앨범에 껴서 책꽂이에 꽂아놓은 사진들은 붉으딩딩해져요. 그 이유가 바로 그런 페이드 현상 때문에 그래요. 결과적으로는 색깔의 쉬프트가 일어나는데 얘를 가지고 그냥 작업을 하기에는 색깔이 너무 힘들어져요. 그리고 내 의도대로 변환하기 힘들죠. 그래서 칼라의 중성화라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물론 완벽하게 살아나진 않아요. 그게 함정이에요. 이미 색깔이 맛이 갔기 때문에 그게 조금만 맛이 가면 보정이 되지만 심하게 쉬프트가 일어나면 살릴 수 없는 단계들이 생겨요. 어쨌거나 요 정도 맞춰놓고 그 다음에 내 의도에 따라서 수정을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하는 방법은 아까 그 포토샵 시간에 나온 방법을 쓰셔도 돼요. 똑같아요. 과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철저하게 히스토그램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해요. 히스토그램을 보면요, 요런 모양, 요런 모양, 요런 모양 비슷하게 생긴 모양이 있어요. 얘가 RGB 세 개의 채널로 갈라지는데요, 각각의 모양은 비슷해요. 단지 색깔이 이상하게 된 것들은 요것들이 요렇게 어긋나 있어요. 위치가 달라져요. 그래서 얘는 요쪽에 붙어 있고요, 얘는 이쪽으로 가고요, 쟤도 이쪽으로 와 있죠. 그래서 이쪽 한쪽으로 시프트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페이드 현상의 기본적인 틀이에요. 히스토그램상으로 봤을 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까와 동일하게 얘를 맞춰줘요. 어떻게? 양쪽 끝단을 정확히 잡아주는 거야. 그리고 가운데도 비슷한 점에다 갖다 놔요.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골짜기가 들어가는 게 거의 센터죠. 그 센터 부분을 대략적으로만 맞춰줘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색깔이 어느 정도는 뉴트럴하게 맞아요. 물론 색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저렇게 해도 색깔이 많이 돌아갈 거예요.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모니터 보고 내가 감으로 맞추는 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게 칼라의 중성화입니다. 그럼 칼라의 조정은 뭘까요? 여기부터는 나의 의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긴 정답이 없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정답이 없어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면 돼요. 제가 전시하려고 사진을 하나 셀렉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딱 걸려고 봤더니 아, 색깔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수정을 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수정을 해요. 얘가 나올 수도 있고 얘가 나올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서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어떻게 작업을 하냐? 작업하는 과정은 뭐 별거 없어요. 커브를 이용해서 채널별로 색깔을 좀 뒤집어 주고요. 혹은 뭐 휴 앤 세츄레이션이라는 툴을 이용해서 조정하기도 하고요. 혹은 뭐 셀렉티브 칼라를 이용해서 조정하기도 해요.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가 원하는 색깔대로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툴을 어떻게 쓰느냐는 그때그때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툴들, 색깔을 조절할 수 있는 툴들을 계속 연습하면서 비교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칼라의 조정이에요. 두 개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디테일 조정이에요. 디테일 조정은 정말로 할 게 많은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 몇 가지만 보자고요. 첫 번째로 디테일 조정에는 순서가 있어요. 왜냐하면 순서가 바뀌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순서를 지켜서 해야 돼요. 이것도 앞에 거랑 동일해요. 그래서 이 디테일 조정에 대표적인 거를 꼽아본다 그러면 첫 번째, 이미지 사이즈 조정이에요. 내가 최종 결과물을 얼마나 사이즈로 뽑을 것이냐 먼저 결정을 해야 돼요. 그게 결정이 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 상당히 당혹스러워요. 다음 단계는 스파팅이에요. 스파팅이라는 건 뭐냐면 그 저기에요,
이렇게 뽑다 보면은 이렇게 점들이 생기거나 그 옛날에 필름으로 뽑으면 먼지나 이런 게 껴서 하얀색 점들이 생겼거든요. 그걸 연필로 이렇게 찍어주는 거 혹은 먹물로 찍어주는 걸 스파팅이라고 불렀어요. 디지털에도 비슷한 일들이 생겨요. 예를 들면 뭐 먼지가 CCD에 먼지가 올라가 있거나 혹은 사진을 찍었는데 뭐 점이 있다 사람 얼굴에 근데 그 점을 지우고 싶다거나 혹은 머리카락이 좀 삐져나왔다거나 혹은 아까한 그런 것들도 다 포함돼요. 예를 들면 표면에 좀 매끄럽게 좀 이쁘게 이런 것들까지도 포함돼서 스파팅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게 사이즈가 조정된 후에 하는 이유는요, 점이 하나 있는데 이 점이 요만하게 뽑을 땐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굳이 그걸 스파팅 하겠다고 들고 있어 봐야 시간만 낭비죠. 그런데 이만하게 뽑을 건데 점이 있어요. 그거를 그냥 요만하게 해서 대충대충 하고 나면 나중에 뽑았을 때 점이 보이겠죠. 그래서 사이즈가 결정돼야만 내가 어느 정도 범위까지 스파팅을 할지를 결정해 둘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합성을 해요. 합성은 뭐예요? 이렇게 갖다 붙이고 뭐 여기 옮기기도 하고 지우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샤프니스를 줘요. 합성을 하기 전에 샤프니스를 주면요, 다음에 가져온 합성하기 위해서 가져온 소스랑 전에 거랑 이질감이 생길 수 있어요. 두 개 샤프니스가 다르니까. 그래서 보통 샤프니스를 맞춰주거나 이런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종 목표점이 뭐냐에 따라서 샤프니스 주는 정도가 달라요. 예를 들면 잉크젯으로 할 거면 샤프니스를 많이 안 주셔도 돼요. 생각보다 강하게 나와요, 샤프니스가. 그런데 모니터에다가 만약에 뿌릴 건데 샤프니스를 안 주면요, 되게 먹먹해요. 불러댄 것 같고. 그래서 모니터나 이런 데는 샤프니스 좀 강하게 주고요. 잉크젯이나 혹은 옵셋 인쇄나 이런 데는 샤프니스를 약하게 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마법의 가루예요. 이건 만병통치약이에요. 모든 사진에서 사진이 마음에 안 든다? 노이즈 까세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설퍼. 노이즈 까세요. 왜 노이즈를 깔아야 되냐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진이 깨지거나 이런 디지털적인 이질감은요,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이질감은 바로 JPG나 이런 것들에 생기는 인위적인 픽셀라이징이에요. 이거는 JPG 특성상 어쩔 수 없어요. 물론 아이디얼하게는 로우 파일로 찍고 T파일로 만들어서 컨트롤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그러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JPG가 상당히 매력적인 매체니까. 그랬을 때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 이렇게 박스 형태로 보이는 것들, 그걸 해결해 주는 게 바로 노이즈예요. 물론 많이 티는 안 나지만 얘를 축소해 보면 상당히, 그러니까 뭐야, 프린팅을 해놓고 보면 상당히 효과가 좋아요. 중요한 건 노이즈를 적당량 뿌려야 돼. 너무 심해지면 이미지가 사라져요. 이미지랑 노이즈랑 분리돼요. 그래서 전박이가 위에 뜨거든요. 지금 프로젝트상에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살짝 이렇게 줄 그라데이션 보이세요? 요즘 프로젝터도 너무 좋고 프린터도 너무 좋아서 분명히 디지털적으로 한 단계씩 증가되고 있는데 그 개조들이 다 깨져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바로 그런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해법은 노이즈예요. 깔면 돼. 자, 사진 예제를 두 개를, 세 가지가 있어요. 블랙앤화이트예요. 둘 다 인터넷에서 그냥 가져왔어요. 아주 저렴한 파일로, 아주 저렴한 JPG로.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차이가 크진 않아요. 그런데 아주 자세히 보시면 두 개의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아까 예제로 나왔던 그 칼라예요. 여기 보면은 난간에 있는 글씨 있죠? 그게 아까 그 샘플 수정한 부분이에요. 두 개가 차이가 나니까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 다음에 블랙 그라데이션 있죠? 그거는 요건 한번 비교해 보세요. 두 개가. 차이가 아주 크진 않지만 분명한 차이는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끝나면요, 기본적인 조정은 다 끝나신 거예요. 이제 해야 될 일은 프린팅을 하는 거예요. 바로 다이렉트로 뽑으셔도 돼요. 뽑고선 마음에 안 들면 까짓 거 다시 뽑으면 되죠. 다시 뽑는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나요? 전에 뽑았던 거랑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내가 수정한 대로 그대로 반영돼요. 그게 디지털의 좋은 점이죠. 옛날 아날로그는요,
그때그때 뽑을 때마다 컨디션에 따라 상태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힘들었는데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고민할 게 없어요. 최종적으로 잘만 만들면 결과는 늘 똑같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돈하고 시간이에요. 자, 1m에 2m짜리 사진을 뽑고 싶어요. 테스트를 1m에 2m로 할 거예요. 그러면 뭐 돈이 있으면 할 수 있죠. 내가 프린터가 있고 내가 시간이 많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면에서 낭비죠. 그래서 테스트 프린팅이라는 것을 진행합니다. 가장 좋은 테스트 프린트는요, 동일한 프린터에 동일한 종이로 테스트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최종 결과물을 뽑기 직전에 수행이 됩니다. 프린터를 뽑아요. 근데 그냥 뽑으면 정보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라데이션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이거는 일종의 프로파일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혹은 프린터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저 그라데이션에 뭐 줄이 가거나 뭐 가로밴딩이나 세로밴딩이 생긴다 그러면 프린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럼 그 부분을 해결하고 출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두운 쪽의 그라데이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문제가 없는지, 블랙까지 잘 재현이 되고 있는지, 흰색들도 잘 프린트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걸 저렇게 만들어서 써요. 그 다음에 실제로 뽑으려고 했던 사이즈 그대로 부분적인 크랍을 하나 딱 넣어요. 사이즈가 바뀌면 안 돼요. 실제 뽑을 거랑 동일한 사이즈로. 왜? 질감이 어떤지 보는 거예요. 노이즈가 지저분하진 않은지, 디테일이 뭐 사라진 건 있지 않은지. 그래서 전체 이미지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포인트를 크랍해서 여기다 배치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틀을 보는 거예요. 축소를 해서, 이미지 축소를 해서 전체적인 틀을 봐요. 왜? 전체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컬러가 되면요, 몇 가지 요소를 더 검증을 해야 돼요. 뭐냐면 색깔의 그라데이션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세팅을 좀 바꿔주거나, 아니면 내가 좀 여유가 있어서 스파이더에서 나오는 프린터를 갖다 놓고 칼리브레이션을 잡아서 나의 프로파일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걸 해결할 수 있어.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프로파일 중에서 다른 걸 선택해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잘못돼서 내 사진이 이상해진 건지, 내 사진이 이상한 건지를 알 수 있는 지표는 되죠. 그래서 이걸 만듭니다. 이게 바로 테스트 프린트예요. 한번 나온 결과물을 비교해 보십시오. 자, 이것까지 끝나면 출력하시면 돼요. 끝났어요. 최종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디지털 프린팅을 하는 기본적인 6단계예요. 그리고 이 6단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물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되지만 그런 내용들은 우리 다음 기회로 넘길게요.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죠.